이겨맨 로블록스. 아니 집 좁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집에선 이렇게 풍선이 끼기 늘어뜨린 다음에 춤추는 게 제 맛인 걸 왜 넌 모를까? 응? 난 모르지. 이게 얼마나 정신 사나운 행동인데 너 정말 답이 없구나. 어? 미호야, 근데 네? 아빠도 그 풍선이 있는데 어?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그냥 옷 입기 들어가서 특수복장 있는데 들어가서 오. 옷을 뺐다 껐다 뺐다 껐다 뺐다 껐다 뺐다 껐다 하면은 뺐다 점점 뺐다 늘어나잖아요. 뺐다 껐다. 오! 이거는 몰랐는데? 잠깐만 뺐다 꼬자 해볼까. 다시 뺐다 꼬자. 우와 이만큼 늘어났네. 나가볼까? 나가도 봐야지. 이야 이거 뭐야? 늘어나잖아요. 그 캥거루 핑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야 이건 풍선인데 이건 되네. 이것도 되네. 신기하다. 야 리아야. 왜? 너는 최근에 안 버그 같은 거 없어? 에이 저는 최근에 한 버그가 있죠. 당연히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지? 예 저번에 했던 건데. 뭔데 일단 보여줘봐. 페루 아 이거 자동차. 이거 그 드레스 입고 스포츠카 타면은 그 스피드 얘기잖아.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아빠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죠. 뭐지? 페루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사실은 뭐라고? 스피드 액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번에는 일자밖에 못 움직여서 불편했었는데. 하지만 1인칭으로 변경한 다음 달리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죠. 잘 보세요. 한번 해봐. 출발합니다. 와 진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네 이번에는? 뭐야? 한번 해봐야겠다. 물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거 있고요. 꼬리칸에서 저번에 말했다시피 뭐 탱크도 될까? 탱크 해볼까? 탱크도 될까요? 모르겠네. 앉기 하면은 탱크도 되네요. 근데 1인칭으로 하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진짜네? 와 1인칭으로 하니까 진짜 자유자재 완전 빠름. 보여? 우와 엄청 빨라요. 우와 이거 진짜 스피드 얘기 맞네. 와 리아야. 와 진짜 빨라. 아빠. 응. 근데 이런 거 말고 또 색다른 거 없어요? 나 맨날 똑같은 거에서 지루하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가 말이야 또 이럴 줄 알고 틱톡핵 또 준비했다고. 왜요? 이번에는 왜요? 진짜 신기할 거야. 자 오늘 신기한 틱톡핵을 준비해왔다. 자 일단은 모두 따라와봐. 예후. 자 모두 온천으로 오라고. 알겠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왜 그렇게 좋지? 온천으로 와. 저는 어떻게 가라고? 둘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슈. 여기서 온천 좀 즐겨볼 거노. 따뜻하다 따뜻하다. 자 온천 옆에 상점이 있잖아. 상점에 네. 자 여기에 여러 명을 태울 수 있는 피자 튜브가 있어. 자 이 피자 한 판을 사서 자 누가 좋을까? 그래 미호가 좋겠다. 응? 미호야 이거 아이템 줄 테니까 응 이거를 저쪽 강가 쪽에서 타고 있어봐. 여기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강가에서요? 여기서 타고 있어봐. 내가 신기한 네. 버그를 보여줄게. 타고 놀고 있어. 와우. 자 그리고 나서요 제가 나눔 팻을 하나 꺼내고요 친구를 눌러서 미호한테 순간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호의 튜브가 날라다녀요. 우와 확신한다. 자 미호야 이번에는 네. 그 큰 크기로 해봐.
큰 크기요? 큰 크기로 다시 네. 가까이 놔봐. 그 리아는 여기 서 있어. 서 있어 봐. 큰 걸로 슝. 큰 걸로 하고 자 제가 날개 누른 다음에 친구한테 순간이동 하면은 유튜브가 날아다닙니다. 호. 자 근데 유튜브에 나는 튜브에 정말 신기한 점은 말이죠.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을 그냥 납치할 수 있습니다. 자, 길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지나가면은 이 사람도 타요. 그래서 납치됐어. 공개 서버에 있는 사람 한 몇 명을 한 6명, 7명을 한 번에 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죠. 어때? 신기하지? 어? 걔는 저기 물에서 놀 거예요. 와 신기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아이가 보이는구만. 이 오징어. 이렇게 한 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오징어징. 오징어징. 어디 도망가? 어디? 자연산 오징어징. 이렇게 튜브를 나는 튜브를 만들 수 있는 버그였고요. 자, 다른 것도 보여줄게. 따라와. 네. 가장 오징어징. 이겸은. 자, 이번 두 번째 틱톡 핵은 말이지. 오늘은 이 고양이, 아니 펫을 이용해서 아주 신기한 버그를 보여줄 거야. 자, 일단은 웅동화나 웅동화 이런 거를 한번 줘봐. 이렇게 웅동화 주고 뭐 너네 뭐 이렇게 뭐 씹는 뭐 그 줄 같은 거 주면은 펫이 이걸 물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 내가 어딜 가든 네. 못 움직이잖아. 그치? 어 리아도 한번 해봐. 오 리아도 한번 예. 물리고 자 그리고 아무리 움직여도 펫은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오 네 리아야 그럼 목줄도 한번 채워봐 한번. 오빠 이거 잘 보세요. 느느라는 모짜렐라 인더 버거예요. 오 우와 치즈가 막히지 않아요 아빠. 아빠님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치즈가 막히지 않아요 아빠. 와 거기까지 우와! 간다고? 와 거기까지 가? 우와 치즈 쫙쫙 늘어나는 거 봐요 아빠. 와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그러겠다. 이게 뭐예요 이러겠다. 와 신기하게 나네. 하지만 저 펫은 아무리 목줄을 당겨도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무언가를 물고 있다면. 하지만 저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차량을 꺼내보세요. 차를 아무거나 꺼내고 바로 차를 다시 넣으면은 문 상태로 날 따라온다고. 귀엽게 말이야. 따라와. 귀엽지? 네 귀여워요. 아주 귀엽긴 한데 제 치즈보단 별로네요. 맞아. 아, 나도 치즈가 더 좋아요. 네 치즈 핵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치즈 핵이 더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고양이가 귀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문 상태로 귀엽죠? 따라와. 이겸은 왜? 자 이번에는 놀이터 근해에 있는 버그인데요. 자 얘들아 모두 따라오라고. 자. 야 그만 돌려. 어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쪽 근해에 귀신이 든 거 아시나 모르겠네. 어? 오 바로 이 근해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자 여기서 버그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그네에 탄 뒤에 변신을 이걸로 해줍니다. 이걸로 해주고 풍선을 들고 이 상태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리면 그네가 갑자기 거꾸로 매달려서 귀신에 든 것처럼 와우! 우와! 어때더라? 아빠가 귀신이 됐어!
여기에 그네 귀신이 들렸어. 살려줘. 너무 위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네를 내려보겠어 하면 이제 아주 하늘 끝까지 그냥 와. 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 근데 풍선을 빼면 주제 강한 또 떨어지고요. 아, 아빠가 돌아왔어. 안녕. 아빠 안녕. 대충 이런 그네 귀신 버그야. 무섭징? 나. 하지만 이거보다 더 신기한 너네들도 아무도 보지 못한 그런 버그를 알려주지. 따라와. 네. 네. 바로 오늘은 이 헬기를 탈 거예요. 어? 어떡해요? 헬기를 타시고 타면은 이렇게 공룡섬으로 도착한단 말이야. 그렇지? 하지만 네. 여기 보면은 헬기 문 열리는 거 보이지? 네. 이 문으로 나갈 때 빠르게 아래 스위치를 누르는 거야. 문 닫기 누르고 스위치. 아, 실패했다. 다시 해야 돼, 이러면은. 됐다! 이렇게 헬기를 타고 아래 스위치를 누르면은 어딘지 모르는 비밀의 수영장이 있다? 아래를 봐봐. 아무것도 없어. 이건 바다의 마왕인 오징오징이 나타날 때야. 오징오징. 오징오징.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아주 신기한 물속이고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신기해. 신기하지. 그리고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우와. 내가 이상한 공간에 떨어지는데 아래 입양섬이 보여. 보여? 뭔가 이상한 공간이라는 거지. 어때? 신기하지? 오징오징. 신기 신기. 신기 신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 가지 틱톡 핵을 알아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마지막이 제일 신기했어요. 저기가 어떻게 어딘지 미지의 공간으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시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